신명기 17장에서는 재판에 대한 규례와 왕을 세울 때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재판에 대한 규례를 말하면서 특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흠이나 악질 있는 우양을 드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바치라는 것은 흠 없는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고, 2절 이하의 7절까지에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벌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며 그 일월 성신에게 절한 그런 사람들은 가증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그런 자들을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먼저 증인이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된다. 그렇게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에 빠지는 것은 십계명의 제1, 제2계명의 계명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영적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재판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는데 내성 중에서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면 판결하기를 그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서 판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천자에 여기는 자, 업신 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실 때 자세히 조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두 번째로 죄악에 대한 태도는 단호해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하며, 어려운 문제는 혼자 해결하지 말고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재판장에게 물어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의와 또 공정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거할 때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야 되고, 또한
그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듣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예전에는 군사력을 상징한 것인데, 말을 많이 두어서 군사력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쾌락에 빠지며, 또한 그 아내가 많으면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솔로몬의 예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저축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올무가 된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사람들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여야 될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자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왕정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닌데, 세상의 왕 제도가 있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 사무엘 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게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지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왕이 됐고, 그렇게 왕정이 시작됐지만 나중에 이 왕정 제도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그 다스리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섬기며 또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재판에 대한 규례와 왕을 세우는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지켜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또 지도자들이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지도자와 또 그런 나라가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